안녕하세요. 산골냥이입니다. 화사한 꽃잎을 떨구고 연두빛으로 물들었던 나뭇잎들이 초록옷으로 또 갈아입고 있네요. 오늘은 아주 재밌는 새로운 양파 재배법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 아무리 애지중지 가꾸어도 잘안 되는 까다로운 작물이 있고 또 흙만 살짝 덮어놓아도 스스로 자라서 수확까지 할수 있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파입니다. 모든 토양들이 휴면에 들어갈 때 심어서 겨울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서 이제 곧 탱글탱글한 양파 수확의 기쁨을 누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양파는 작년 가을 10월에 모종으로 심은 양파입니다. 이제 뿌리가 굵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땅에 모종을 심어 놓고 잡초만 몇번 제거해 주었는데 하나도 죽지 않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양파 모종을 한 개를 심으면 한 개의 양파가 나오지요. 그런데 제가 심어본 양파는 한 개를 심었더니 양파가 5개가 나왔습니다. 어떤 방법인가 정말 궁금하시죠? 산골냥이 뻥 치시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양파를 6월에 수확해서 보관하고 먹다 보면 싹이 뾰족뾰족 나오기 시작합니다. 양파의 싹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양파가 물컹물컹해지면서 쪼글쪼글해집니다. 그래서 모종이 아닌 양파를 땅을 파고 화분에 심어보았습니다. 싹이 나온 양파를 수경재배를 해보신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저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한번 심어보았습니다. 수경재배를 했을 때에는 잎이 어느 정도 자라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양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 양파는 겨울에 보관을 잘못해서 살짝 얼어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양파를 화분에 심는 시기는 올해 3월 중순입니다. 제가 이 양파를 심는 방법은 양파를 땅속 깊이 심지 않고 양파가 살짝 보이도록 심었습니다. 양파는 뿌리 부분을 땅에 살짝만 묻어 놓으면 새뿌리가 금세 내려서 양파가 보이게 심어도 됩니다. 아니야, 뽑는 거 아니야. 양파를 심은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우리 손주가 와서 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뿌리를 깊이 내렸는지 다행히도 뽑히지 않았네요. 양파가 이기를 한번 넘기고 새싹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양파의 새싹들이 정말 통통하게 자라고 있지요. 그리고 쑥쑥 자라서 오늘의 모습입니다. 우와, 정말 많이 컸지요? 지금 텃밭에 모종으로 하나씩 심은 것과 똑같은 크기로 양파가 살이 오르고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양파를 총 4개를 심었는데요. 한 개는 썩어서 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개는 무섭게 자라더니 뿌리까지 양파의 모습으로 살이 차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파의 잎이 대파처럼 곧게 서 있었는데요. 이번 폭우를 맞고 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확을 해보려고 합니다.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렸는지 제가 온 힘을 다해도 뽑히지를 않네요. 얍! 얍! 우와, 드디어 뽑혔습니다. 우와, 대단한데요? 양파 한 개의 뿌리가 화초처럼 뿌리를 튼실하게 뻗고 있었네요. 우와, 뿌리를 한번 털어볼까요? 이야, 양파가 정말 굵죠? 제가 이 양파들을 화분에 심을 때 재미로 심어본 거라서 퇴비를 넣지 않고 흙과 멀칭용 유기물을 섞어서 바로 심었는데요. 건강하게 정말 잘 자랐네요. 양파를 심을 때 퇴비와 양분을 듬뿍 넣고 심었다면 훨씬 더 많이 자랐을 것 같습니다. 양파를 잎이 다 죽을 때까지 지켜보려다가 양파 김치로 담궈보려고 오늘 모두 다 수확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도 다 뽑아볼게요. 양파를 두 손으로 뽑아도 잘 뽑히지 않습니다. 좁은 화분에서 줄기를 이렇게 크게 키워주고 수확의 기쁨까지 주네요. 저는 어느 정도 자라다가 죽을 거라 생각하고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알뿌리까지 만들고, 아유, 너무 신기하네요. 싹이 나오는 양파는 먹다 보면 싹이 길게 자라면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데요. 버리지 않고 텃밭이나 화분에 살짝 묻어두었다가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확한 양파 가까이에서 한번 보실까요? 양파 한 포기를 하나씩 띄어볼까요? 버릴 수도 있었던 양파 한 개가 두 손에 쥐어지지도 않을 만큼 자랐습니다.
우와, 정말 한 뿌리가 정말 많죠? 살짝 얼었던 겉껍질도 썩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글동글한 양파의 모습이라기보다 아주 큰 마늘 모습을 닮았네요. 양파김치 하기에 딱 좋은 크기로 여물었는데요. 한번 쭉 펼쳐볼까요? 양파 한 개를 심었더니 다섯 개의 양파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양파가 어떻게 자라는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자라는 동안 잎을 잘라 먹지 않았는데요. 실내에서 화분에 키우면서 부추처럼 잘라서 먹으면 계속 새싹이 길어날 것 같습니다. 이 양파는 알맹이들이 살이 더 많이 찼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섯 개의 양파가 모두 다 통통하지요? 수확 시기에 가까워지는 양파는 새로운 잎이 나오지 않고 기존 잎이 커지기 때문에 양파 줄기와 잎이 땅에 드러눕게 됩니다. 이때부터 양파 뿌리가 커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파는 아직 뿌리가 많이 커질 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이 양파도 한번 살짝 펼쳐볼까요? 오늘 뽑고 나서 살짝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한 포기는 뽑지 말고 알이 얼마나 커지는지 지켜볼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파 두 포기의 양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양파 김치를 담궈도 될 만큼의 양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양파는 알뿌리만 요리에 사용하는데요. 여린 양파는 사용 용도가 아주 많습니다. 여린 양파는 잎과 줄기를 김치를 담궈도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삼겹살과 같이 구워도 아주 맛이 좋은데요. 이때도 잎과 줄기를 모두 다 구워서 먹습니다. 삼겹살과 같이 구웠을 때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고기의 풍미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생선 조림을 해도 정말 맛이 좋습니다. 양파의 잎과 줄기를 먹기 좋게 잘라서 냄비 바닥에 듬뿍 깔고 짜글짜글 조림을 하면 생선보다 양파 줄기에 손이 더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육개장 요리를 할때 사용을 해도 국물이 시원하고 좋고요. 대파 대용으로 사용하고 냉동 보관을 했다가 다양한 요리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저는 양파 심는 계절을 정해두지 않고 껍질을 벗기기 어려운 작은 양파나 잎이 나기 시작하는 양파를 텃밭이나 화분에 심어서 요리에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맛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화분에 양파를 4개를 심어서 꽤 많은 양의 양파를 수확을 했는데요. 알뿌리까지 만들어준 새로운 모습을 보고 살짝 놀랐기도 했는데요. 어때요? 양파 먹고 남은 것들 이제는 꼭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이제 곧 양파 수확 시기가 다가옵니다. 양파는 우리 요리에 꼭 들어가는 필수 재료이지요. 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달콤한 양파 요리에 많이 사용하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